침대는 좋은 걸 사야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좀 느끼게 되었고,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 제가 몸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이천까지 왔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어떤 침대를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영상 제가 온 이곳 어딘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몬스 침대 팩토리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침대 라고 한다면 어디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몬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실 거예요.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젤몬 시몬스의 수면에 대한 열정으로 시몬스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 포켓 스프링 제조 기계 특허를 취득을 하고 수면 과학의 기초를 형성. 그 이후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지금의 시몬스가 되었고, 시몬스 헤리티지가 이어지는 시몬스의 심장이자 정신, 시몬스 팩토리움을 방문하여 그 생생함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자체 생산시설 내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R&D 센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약간 특별하게 초대받은 느낌? 네, 그런 곳이에요. 딱 봐도 R&D라고 이렇게 써있죠. 시몬스에서는 새로운 품질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 국가 공인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극한의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총 41가지의 시험 기기를 활용해서 250여 가지의 극한의 R&D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촬영을 했죠. 이는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시몬스 침대를 구입할 수 있겠다, 그런 시몬스의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롤링 시험기, 낙하 충격 측정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매우 신기하더라고요. 매트리스 진동 시험기, 이곳에서 보셨듯이 바나듐 포켓 스프링은 기존 대비 내구성이 월등히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탄성, 내구성 뛰어나고 고온의 극한 상황도 견뎌내다 보니까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두루두루 활용되는 특수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사실 이게 약간 과장 광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과장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실제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게 시몬스 침대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 보증 기간도 업계 최장 수준인 15년이라고 하니 말 다한 것 같네요. 그 외 오직 시몬스의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라고 불리는 라돈 토론 안전 제품 인증, 그리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환경부 국가공인 친환경 인증,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곳은 시몬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부 시설을 보여드릴 텐데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생산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막 이 안에 이렇게 막 자세히 구경하거나 그런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 깨끗한 시설들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놀란 점이 천장을 보시면 완벽한 공조 시스템, 그리고 높은 층고들을 통해 공기순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생산시설 전체적으로 매우 깨끗했습니다. 제가 바닥 영상도 따로 찍어왔거든요. 바닥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런 공장의 경우는 먼지가 그래도 제법 쌓여있거나 구석에 이제 먼지가 어느 정도 있거나 그게 되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몬스 팩토리움 생산시설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침대는 이제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이 침대랑 이제 같이 사는 이제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나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여기 바닥. 바닥이 정말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앉아보도록 할게요. 공장인데 먼지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깨끗해요. 진짜 이물감 자체가 없는 느낌?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침대를 만든다. 솔직히 이제 앞으로 시몬스 침대밖에 안 보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시설 엄청 크죠? 1936가지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침대뿐만 아니라
식품 공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매우 청결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곳은 시몬스 팩토리움 물류동 앞인데요. 시몬스는 OEM 같은 위탁 생산이 아닌 자체 생산을 진행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는 R&D부터 생산, 그리고 물류, 배송 등등 원스톱 공정으로 자체 생산을 진행하며, 이 때문인지 안전, 책임감을 위하여 완성에 이제 이르기까지 꼼꼼한 검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직배송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평일 기준 72시간 이내 배송 그리고 설치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침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솔직히 시몬스 침대를 네, 사야겠더라고요. 침대 다 좋기는 한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시몬스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주택 화재 시 매트리스를 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안전, 그리고 이웃집,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몬스는 난연 매트리스 제조 공법 특허를 공익을 위해 이제 공개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 시몬스 침대 브랜드는 정말 침대 진심이구나, 좀 이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신뢰도 자체가 약간 팍팍 네,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까 바나듐 포켓 스프링에 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곳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 생산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바나듐 소재를 적용해서 스프링 내구성을 기존 대비 월등히 향상시킨 시몬스 바나듐 포켓 스프링입니다. 앞에 시몬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강성, 탄성, 내구성, 기술력, 제조 원가 등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초격차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 시몬스의 외계인 한 마리를 네, 납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몬스 바나듐 포켓 스프링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솔직히 이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AS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포켓 스프링 무상 보증 기간도 업계 최장 수준인 15년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가격 성능 대비 침대는 무조건 시몬스 침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보통 바나듐 강선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는 이제 한국의 여기 시몬스랑 바이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바이스프링 이제 주요 매트리스 금액대가 보통 한 5천에서 한 8천만 원 네, 그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시몬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0 하나 뺀 금액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이기도 하거든요. 뷰티레스트 이제 100주년으로 네, 신제품 매트리스들이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헤리티지를 담은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약간 뭐랄까?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을 맞아 1920년대에서 그 30년대 그때 이제 미국 가정을 떠올리게 되면 그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걸 오마주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자료화면으로 이제 여러가지 침대 디자인들을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침대 자체가 매우 고급스럽다는 게 매우 잘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출시된 게 시몬스 바나듐 포켓 스프링 네, 그게 적용된 네,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무늬만 봐도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들춰보면 네, 딱 시몬스 매트리스라는 게 딱 눈에 띄어지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제 누워보고 막 만져보고 소재들도 이제 보고 막 디자인도 봤는데 확실히 그 고급감, 그 미국의 그 과거에 잘 나갔을 때 확실히 좀 묻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침대를 사면 네,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팩토리움 투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네,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침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극한의 R&D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자체 생산 시설까지 갖춰서 침대를 만들어낸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침대를 구입하면 무조건 시몬스 침대만 볼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쉬는 날에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침대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침대가 좋은 침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침대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겼고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시몬스 침대 하나를 장만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경험했던, 체험했던 뷰티레스트 신제품 있잖아요. 국내 제조, 생산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의 바나듐 소재를 적용한 시몬스 바나듐 포켓 스프링, 그것이 적용된 뷰티레스트 매트리스.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경험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한번 딱 이렇게 누워보니까 제가 평소에 왜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도 업계 최장 수준이 15년이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팩토리움 이제 구경을 저처럼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뷰티레스트 매트리스는 꼭 경험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몬스 팩토리움에 직접 방문해서 하나하나 경험해본 생생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